수성구의회는 지난 16일 215회 임시회를 열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발의했습니다. 재정안정화기금은 기초자치단체 세입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저축제도로 대구와 경북에서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며 지난해 12월부터 경상남도와 함안군 등 9개 지자체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안건을 대표 발의한 서상국 수성구의회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제도를 정착해 어려울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수성구를 시작으로 대구 경북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